밴더 멕시코 디럭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네, 저희가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7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 전에 그 지금 저희가 오늘 할 게 뭐냐면 뉴디럭스인데 이 뉴디럭스가 뭐 지금 와서 뭐 뉴디럭스라고 하기에 좀 그런 게 이미 예전 뉴디럭스가 있어서 뭐 새로 출시되고 뭐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뉴디럭스를 저희가 언제 했었냐면 2017년도에 이 포페로가 자리 잡기 이전에 그 로즈우드 지판일 때 그때 이미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포페로로 바뀌는 초창기에 5연을 한번 하고 지금 거의 한 2년 만에 4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라인업이 좀 이상하게 짜진 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예, 그때 저희가 점수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포페로를 저희가 그때 2017년도 12월 20일 날 이 똑같은 모델의 5연 모델을 했었는데 그게 팬더 멕시코 디럭스 액티브 재즈 베이스 포페로 5현이었어요. 근데 그게 포페로를 저희가 하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야 지판으로 포페로라는 게 나온다는데 괜찮은 거야?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가 볼리비안 로즈우드 로즈우드가 맞긴 해. 뭐 이렇게 밝아? 막 이랬었던 때라. 근데 지금 이미 포페로가 로즈우드보다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걸 잘 몰라서 되게 둘 다 몸을 사렸었던 것 같아요. 승채 씨 한 줄 평이 포페로 두 번째 아직 잘 모르겠음. 저는 지는 해 로즈우드 뜨는 해 포페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페로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네, 네. 포페로는 이제 뭐 이미 다 졌지 로즈우드가 어딨나. 네. 그런 식이라 그때 8.0, 7.0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몸살인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이랑 다이렉트로 점수를 비교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그랬던 포페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비교할 만한 거리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기준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포페로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었을 때와 지금은 아무래도 확실히 조금 이걸 보는 여러분들도 듣는 그런 기준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팬더 멕시코 디럭스 액티브 재즈 베이스 포페로 모델 정가 173만 6천원 20% 할인된 가격이 133만 6천원 당시에는 권속가 183만 6천원 할인된 가격 147만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은 뭐 약 한 4연과 5연이 한 1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18cm 두께는 무게는 4.41kg 무겁습니다. 두께는 40 플러스 2mm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0mm 전체적으로 그냥 묵직하고 푸짐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바디에는 엘더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 C쉐입 4개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입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오픈 기어고요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너트너비 38.1mm 나오네요. 지판 목재 포페로 그때는 친하지 않았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바로 그 포페로입니다.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프렛은 20mm 전부 프렛 듀얼 코일 세라믹 노이즐리스 재즈 베이스 니켈 플레이티드 폴피스 두개 박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펜 컨트롤 그리고 3밴드 액티브 이퀄라이저 들어가 있고요 트래블 부스트 컷 네, 베이스 부스트 컷 그리고 미드 부스트 컷까지 다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퍼세들 하이메스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액티브 모드입니다. 네. 자, 픽업 둘 다 하고요. 자, 뒤에 픽업이요. 네, 앞에 픽업이요. 우와, 네. 네, 뭐 좋은 밸런스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패시브 모드입니다. 네. 자 뒤에 픽업이요. 사운드가 좀 얌전하네요. 그러게요. 다른 맥팬들 뭐 이렇게 막 팍팍 치고 나오는 것처럼 약간 매콤한 느낌이 좀 덜하고 좀 순한 맛인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픽업이요. 좀 풍성 얌전 이런 얌전한데요. 네. 순하네. 다 베이스예요. 그런 네. 그런 맞아요. 네. 수줍은 느낌 좀 있어. 네.
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슬랩 들어볼까요? 네, 자, 액티브 모드요. 패시브요. 네, 굉장히 슬랩 사운드도 엄청 내추럴해요. 뭔가 막 귓가를 막 때린다거나 뭔가 강렬하게 막 이렇게 다가온다든가 그런 느낌 없이 편안합니다. 그러게요. 네, 굉장히 부담 없는 그런 사운드.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반주는 E마이너 6152 네. 패턴 가볼게요. 네. 즐거운 드럼 필인 잘 들어왔습니다. 드라마. 네. 드라마. 자, 이렇게 편안하게 묻혀봤는데요. 베이스 이거 약간 발라드에도 한번 묻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냥 C 다운으로 갈게요. 네. 17654325. 네. 참해. 참하고 순하고 근데 밸런스가 되게 좋네. 네, 정말 모난 데 없이 착 갔다 앉는 느낌. 네, 옆에 놓고 어울리기 딱 좋은 그런 참한 느낌의 베이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자 투표 하나 주시죠, 승재 씨. 네. 새로운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2594회 워익 베이스 팀 빌드 프로 시리즈 콜벳 포스트링. 네, 자, 콜벳 고우 마스터님. 네, 본래 콜벳은 범용성에 초점이 맞춰진 베이스라 유독 싱글 픽업이 많은 네, 이렇게 해서 쭉 네. 좋은 얘기 많이 써주셨고요. 네. 네, 마지막에는 메탈 팬들은 꼭 필청입니다. 네. 이렇게 써주셨고 한 줄평 부위별로 파는 닭고기집 조합도 가능하고 소고기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닭집인데 소까지 판다. 뭐 네. 괜찮죠. 네. 네, 요새 최근에 그 보우 마스터님 댓글 좀 보이고 있는데 보우 마스터라니까 저희가 약간 이렇게 뭐 첼로나 바이올린 하시는 분 아닐까, 보우 쓰시는 분 아닐까 뭐 이런 뭐 좀 추리는 해봤는데 이보우? 아, 이보우. 야, 그럴 수도 있겠네. 이보우. 아,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가능성이 있죠.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승채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기본에 충실한 베이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뭐 뜨는 애, 지는 애, 로즈우드, 뜨는 애, 포페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지금은 포페로가 중천이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떴죠? 포페로 되게 좋은데요? 네. 밸런스 진짜 좋아요. 이제는 사실 뭐 좋은데요 같은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뭐 당연히 포페로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 2년 동안 이렇게 또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네. 네. 목재 판도가 변했네요. 점수 때면 6.0, 8.5 아주 무난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 순해가지고 그냥 약간 밍숭맹숭한가 싶으면서도 정말 찰떡같이 잘 묻어있어서 약간 소중함을 모르고 계속 쓰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베이스예요. 자, 오늘 맥펜 디럭스 액티브 재즈 베이스 포페로 무난한 점수 잘 받았고요. 그리고 팬더멕시코 로즈 워터 프리시전 베이스, 로즈 워터스의 시그니처 베이스 다음 시간에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역시나 가격은 144만 6천원으로 이번 시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시그니처 치고는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그니처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맥펜의 하나의 좋은 옵션으로 보고 리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로즈 워터스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입니다. Q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 아이고. Yes. 아이고.